네, 안녕하세요. 연세상한영입니다. 오늘은 고등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영어 모의고사 지문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좀 준비물이 좀 필요한데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색연필과 좀 형광펜이 필요하게 됩니다. 먼저 여기 보시는 파란색 펜의 경우는 문장에서 주어를 표시하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빨간색은 문장에서 동사, 그리고 갈색은 문장에서 목적어, 그리고 목적 보호를 표시하고요. 그리고 초록색은요, 주격 보호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검정색 같은 경우는 문장에서 명사 수식어들, 불필요한 것들이죠. 그리고 보라색 같은 경우는 저는 제가 사치품이라고 그러는데 문장의 부사 수식어들, 부가적인 것들을 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정답의 근거와 주제를 선택할 때는 이 형광펜으로 마지막에 표시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런 색연필과 이 형광펜을 통해서요, 문장을 이제 지문을 분석하게 되는데요. 제가 실제로 한번 풀어보면서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이번 고등학교 1학년 6월 모의고사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장. When it comes to helping out 같은 경우는 부사절이죠. 부사절 같은 경우는 이제 보라색으로 한번 표시를 한번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you 같은 경우는 주어죠. 주어. 그 다음에, don't have to 까지가 동사가 되고, don't have to do까지 동사가 되고, 그 다음에 much는 부사. 그리고 이제 when it comes to에도 주어가 있죠. 이것도 분석을 한번 해주십니다. 표시 한번 해주시고, 주어. 그리고 comes. 네, 나머지는 부사 역할. 네, 이렇게 표시하면 되고요. 네, 두 번째 문장, All you have to do is come around and show that you care. 이거 같은 경우는 주어 같은 경우는 All you have to do 표시 한번 해주시고 is는 동사죠. Come around 이게 여기서는 주격 가 되겠습니다. 네, all you have to do 같은 경우도 이 안에서 또 명사를 수식하는 you have to do가 숨어 있죠. 여기서는 대신에 위치가 생략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if you notice someone who is lonely 이 같은 경우는 부사절을 나타내는 그리고 주절에서는 you Could go and sit. 동사는 with them은 부사죠. 네, 이렇게 표시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조건절에도 주어 동사가 있죠. There is someone은 목적어 역할. 저 어떤 someone입니까? Who is lonely? 외로운 someone. 관계대명사 someone을 수식하는 명사 수식어구를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f you work with someone who is lonely by themselves and you go and sit down with them. 이것까지가 다 전체 엄청나게 길죠? 전체가 다 부사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길게 나오면은 학생들이 굉장히 좀 해석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끊어 읽고 구문 분석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day가 주절의 주어고, will begin, 시작하는, to be는 begin의 목적어죠. after while은 부사. 그 다음에 if you work, 여기도 주어 동사가 있죠. 어떤 someone이요? Who is lonely by themselves and 이런 사람들이죠. 그 다음 and로 이어지는 거는 또한 여기도 또 주어를 표시해 주고요. They will owe 빚이다. It all to you. 전체는 죄송합니다. is은 목적어,
오즈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A person's happiness가 그 다음에는 주어가 되겠죠? comes 동사 from이란 전치사로 이어진 전명구 부사 역할. 그다음에 there은 유도 부사이기 때문에 부사 표시해 주고요. are은 동사. there 같은 경우는 비동사 뒤에 주어가 있죠. 그 때문에 too many people 주어. out in the world 이거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who feel like everyone has forgotten 여기서부터 쭉 끝까지는 앞에 있는 people을 꾸며주는 관계 대명사가 약간 간격을 두고 있는 거죠. 이런 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 관계대명사 길기 때문에 한번 분석을 해보게 되면 이 안에도 당연히 절이기 때문에 동사가 있겠죠. feel like이라는 전치사의 목적으로 everyone has forgotten them 이거 놓을 them이라는 또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 even if you say hi 이거 같은 경우 even if는 이것도 부사절이 되겠죠. 뭐뭐에도 불구하고는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양보절이죠. 표시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대위가 주어. 그 다음에 will begin이 동사. 그 다음에 begin의 목적으로 to feel better 부사. about이란 전치사죠. 전치사 다음에 themselves는 전명구로서 부사 역할. like이란 또 전치사의 또 전명구로서 부사 역할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even if 같은 경우는 이 안에서도 주어 동사를 분석해보면 you say 동사 hi는 목적어죠. 누구에게? to someone passing by 지나가는 사람이죠. 이건 전명구이기 때문에 부사 역할. 그리고 someone을 꾸며주는 passing by 분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검정색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문장을 다 분석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주제문을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이 주제문 같은 경우는 문장의 이 지문의 이 앞과 끝을 유념 있게 보면 되고요.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만 보더라도 주제를 찾을 수 있죠. When it comes to helping us, 도와주는 거에 있어서 you don't have to do much. 너무 많은 걸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All you have to do is come around and show that you care. 그냥 너가 해야 될 것은 주위를 둘러보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너가 신경 쓰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 된다.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만 보더라도 이 지문의 정답을 체크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분석하게 되면요. 구문 독해도 늘 수 있고요. 이 또한 이 구문 독해를 통해서 또한 서술형 또한 고등학교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서술형 또한 좋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문제들이 서술형 문제들이 대부분 단어들을 배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장 구성 선물을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걸 나열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주제문을 제가 체크함에 따라서 감에 의존해서 푸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정답 근거를 통해서 풀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러한 훈련들을 모든 문제들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한 모의고사에서 한 네 문제 정도, 다섯 문제 정도 그 정도만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의고사 분석하는 방법은 제가 또 나중에 또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 모의고사 지문 분석하는 방법을 알아보았고요. 다음에는 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